여러분 안녕하세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위클리 리포트, AM 리포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자,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추석 연휴가 긴 만큼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세를 맞이했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AM 매니지먼트의 고영빈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뭐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2017년부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예. 2019년에는 업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현재는 AM에서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으면서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뭐 분석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는 보통 이제 자기소개를 진짜 네. 하는데 이제 트레이딩 경력을 소개해 주시는 네. 거 보니까 아주 믿음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이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휴가가 지난달 28일부터였는데 그때가 이제 26,200달러 요 정도에서 네. 왔다 갔다 했는데 10월 2일에 28,000 초반까지 찍고 지금 녹화날 기준 10월 4일인데 27,000선에서 네. 이제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을 보자면 솔라나는 7일 기준으로 이제 22% 넘게 급등을 했고요. 뭐 폴리곤, 카르다노, 트론, 리플 이렇게 유력 토큰들이 또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또 리플은 또 호재성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 진단으로 넘어가 봅니다. 확실히 이제 추석 연휴 때 업비트를 켰을 때 이제 살며시 미소가 스며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분 좋은 반등인 건 맞는데 예. 이렇게 아직까지 불장을 외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전에 이제 막 28,000까지 올라왔다가 또 하루 만에 떨어지고 이랬던 경우랑은 다르게 빠르게 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 자리에서 조금 비트코인이 멈춰 있고 다른 코인들도 같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당분간은 상승하는 네. 분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차트를 네. 통해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매크로 이슈 간단하게 크립토 네. 이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일단 모면이 됐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정부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또 연방정부가 셀프 파업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네. 물론 뭐 하원의장이 해임이 되고 네. 이런 좀 분란은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리스크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예.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등한 게 예.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되게 일찍 떨어졌었거든요. 예. 8월 달에 비트코인은 떨어졌고 나스닥은 9월에 이제 반등도 장중에 주면서 떨어졌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억눌려 있던 그 시장의 공포 심리가 예. 조금 해소가 되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이제 좀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연방정부가 이제 멈춘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은 우리가 좀 체감하긴 힘들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 네.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그게 일시에 살짝 오른 네. 물론 폭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네. 면이 있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트 보기로 넘어갈 텐데요. 네.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네. 추석 연휴 27, 28일부터 지금 10월 4일까지의 주목할 만한 또 움직임이 있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떤 네. 걸 좀 주로 보셨어요? 일단 의미 있는 움직임은 예. 이 보라색의 하락 추세선 하락하고 나서 8월 말부터 이제 형성되었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준 게 가장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선이 뭡니까? 네, 이 보라색깔로 그어놓은 거거든요. 예, 아 지금 네. 보면은 전 고점마다 지금 고점에 대비해서 네. 줄 쫙 걷을 때 이 네. 보라색이 약간 천정을 뚫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네. 이걸 지금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는 사실 이 음봉 캔들을 네. 완전히 이제 벗겨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 위로 타고 올라갔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진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라서 예.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도 충분히 강하고
이제 아래에서 받쳐주는 지지선도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당분간에는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내려가도 반등하고 계속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음봉이 생겨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막지는 못했으나 네.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선을 그어놓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28,500달러 선과 27,000달러 네. 선. 맞습니다.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뭐 10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게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선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드린 그 하락 추세선이 지금 한 27,000불 선에 있기 때문에 예. 소폭 더 내려오더라도 한 이게 2% 정도가 안 되는 그 하락폭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하락폭은 좀 감내하고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핑퐁 게임으로 이제 27,000 선까지 네. 내려가더라도 네. 여기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송승재 이사와도 저희가 분석을 할 때도 네.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28,500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던 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천정이라고 볼 수 있는 28,500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이때 이제 하락을 시작할 때 예. 이 저점을 만들어줬다가 깨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급락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일 수밖에 없어서 예. 그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제가 이제 뭐 이런 고점에서 샀다가 올라오면 그 되게 오랫동안 지금 두 달 가까이 물려있다가 예. 제 평단이 오면 팔고 싶은 심리가 우세하게 되잖아요. 본전은 쳐야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28,500. 그럼 일단 28,500을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매도세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이 28,500에서 매도세를 이겨내고 이제 매수하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으냐 네. 그거를 또 그때 봐야겠군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27,000선이 이제 바닥으로 보시고 네. 28,500선이 이제 천정이라고 쳤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네. 그거는 또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정확히 제가 이제 딱 보자마자 볼 수 네. 있는 눈은 아직 없는데 네. 어떤 걸 보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사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하늘 색깔 박스 쳐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자리냐면 이렇게 그 저점에서 이번에 올라올 때 두 번 예. 저항을 받고 그리고 크게 치고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고 아직은 네 그리고 이 4시간 봉 캔들을 보시면 이 끝에 걸려 있는 캔들을 보시면 캔들은 되게 작은데 거래량은 크게 터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적은 변동성에도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예. 내려오게 된다면 한 차례 정도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작은 상승폭이었으나 여기서 네. 워낙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기 네. 때문에 이게 또 지지선 역할을 해서 이 아래로는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것도 조금 약간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던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거래량이 많은 건 사는 사람도 많았지만 파는 사람도 그렇죠. 많았다는 예. 거니까 여기서 팔았던 사람이 놓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자기가 판 가격까지 내려오면 좀 사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산 사람도 많고 판 사람도 많지만 일단은 그때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네. 이제 추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격선이 27,000선으로 보고 네. 계신다. 그렇습니다. 27,000 지금 200에서 중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지지선이 뭐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뚫으면 추가락이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27,000불이 깨지면 사실 이번 상승에 대한 그런 상승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 네. 그래서 잠깐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뚫리면 잠깐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제는 다시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맞고 추가 하락이 좀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네. 되는 상황이다.
자, 비트코인은 요 정도로 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좀 봐야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 대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아서 네. 이제 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6종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막 팽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잘 될 것이다. 이더리움이 한창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인지 뭐 퍼포먼스 나쁘지 않았고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올랐습니다. 네. 자, 차트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1550불에 위치한 저점에서 한 차례 반등을 해서 예. 조금 다시 그 저점까지 조정을 받다가 크게 반등을 한 상황이지만 네. 이전 고점의 저항을 넘지는 못하고 다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일에 ETF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ETF 관련된 내용은 9월 내내 나오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네. 좀 부족했다는 것이 이제 차트에서는 보이네요. 네, 그게 뭐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랑 좀 연관 지어서 예. 현물 ETF도 결국에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네. 계속 연기가 되면서 그 하락을 다시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이더리움도 좀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쉽지 않네요. 네. 지금 2일날 뭐 SEC 뭐 그 ETF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네. 상당히 나름의 상승은 보였으나 네. 다시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제자리로 이제 탄피 모양의 네. 모양을 다시 이루면서 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더리움을 만약에 직설적으로 말해서 솔직히 사는 게 맞는지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분들이요? 예. 사고 싶은 분들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되게 안 좋게 보이면 기준도 다르니까 네, 팔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힘든 거니까 예. 근데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어쨌거나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높이거나 낮추는 사이클을 많이 보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그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고점을 높였다가 높이는 사이클이었다가 저점을 낮추고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네. 저는 이더리움은 좀 하락을 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네. 보수적으로 일단 네, 스테이하고 좀 관망세로 봐야 네. 된다. 사실 2주 전에. 송승재 씨 3주 전이거든요. 네. 송승재 이사가 이제 출연을 하셔갖고 네. 이더리움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지금 사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네 비슷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한 이제 시장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렇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더리움이라는 이 큰 토큰 코인에게는 네.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선물 ETF가 나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현물 ETF와 관련해서 중앙화 논란 네. 네, 스테이킹으로 이제 방식이 바뀌면서 중앙화 논란이 세게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앞날에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네. 바이낸스 BNB와 그다음에 USDT 테더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시총 3위인데 네. 이제 리플 가지신 분들이 워낙에 이제 작고 네. 가볍고 귀엽고 국내에 많죠. 네, 네. 뉴스도 많고 네. 뭔가 재미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XRP 이게 또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월 4일 오전 11시 정도에 녹화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아침에 상당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차트 위주로 좀 먼저 보죠. 네. 자, 쭉 올라갔던 거 7월이죠? 네. 7월 중순에 이제 SEC와의 소송에서
반반 승리를 네. 나눠 가진 그때 이제 갈링하우스가 자축 파티를 네. 열겠다고 얘기했던 그때입니다. 그 이후 현재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아끼시네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코인이잖아요. 애매합니까? 무섭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리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올라탈 타이밍을 주고 오르는 코인이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이거는 괜찮으니까 좀 사보겠니라고 얘기해주는 코인이다. 네네. 어떤 게 그래요? 제가 이제 크게 리플을 봤던 구간들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보면은 이런 하락 추세선을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네네. 추세를 돌파했을 때 좀 기다려주거든요. 보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사기가 애매하거든요. 계속 이 차트만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돌파해주고 충분히 이제 리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상승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이번에도 상승을 할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충분히 이제 기다려주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 코인이라서 이런 흐름 없이 갑자기 얘 혼자 급등할 때는 저는 좀 매수를 피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뜬금포로 오르는 게 아니고 약간의 네. 뭔가 있다 라고 네. 했을 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이건 호재 맞아? 라고 약간 네. 간 보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확정하고 나서 오르는 네.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제 분석은 어때요?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런 워낙에 이제 네. 악재와 호재가 혼잡하게 섞여 있는 네. 그런 코인이 이제 XRP다 보니까 네. 또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끄트머리 자 오늘 4일 오전에 네. 이제 SEC가 이제 법정을 상대로 네. 이제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를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법원이 응 아니야 네.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중간 항소가 기각이 됐다. 네. 이 소식 때문에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한 화제가 됐던 걸로 네.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때 지금 오전 8시 네. 저는 그 일봉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봉 마감이 아침 9시잖아요. 예, 예. 네, 이제 마침 또 아침 8시에 뉴스가 나오면서 일봉 마감은 굉장히 좋게 됐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눌리는 폭도 지금 그 기사 이후에 눌리는 폭도 또 상당히 커서 다 반납하는 형태로 네. 지금 뭐 따라가기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고 그럼 차트상으로는 네. 얼마 정도가 됐을 때에 이제 추매를 좀 해보면 좋겠다 앞으로 뭐 SEC와의 소송전에서 뭐 조금 남았습니다만 내년 네. 초까지 이제 정말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미리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포인트에서 좀 사면 괜찮을까 어떤 모양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빨간색 상승 채널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다가 예. 리플은 이 상승 채널을 뚫고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좋은 추세를 유지하려면 이 채널 안에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다시 채널 안으로 회귀하는 경우에는 다시 오르면 이 상단에 맞고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아직 상승을 바라거나 어떤 패턴을 기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전에 충분히 횡보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지지 매물대로 표시해 놓은 이 하늘색 박스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지하면서 어떤 상승 패턴을 만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을 그었을 때는 이제 이걸 보면서 네. 어떤 식으로 이걸 뚫을 수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는 한번 뚫었다가도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네. 오히려 더 내려간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지금 마치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네. 빛이 왔다 갔다 하는 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이 천장을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를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투자자분들은 뉴스에 귀를 열어야 됩니까?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 좀 이게 뚫을 수 있는지를 가늠해야 됩니까? 물론 둘 다 봐야겠죠.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도 뉴스가 이게 진짜 그 모멘텀이 있는 뉴스인지를 판별하는 게 이제 고수와 초보의 차이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펀더멘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선을 명확히 잡고 거기에 이제 뭐 뉴스가 나오든 어떤 호재가 나와서 그 기준선을 뚫어냈을 때 좀 관점을 바꾸는 식의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저항선을 돌파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플까지 봤고요. 네. 지금 보면은 아침에 이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네. 솔라나가, 네. 연휴 기간에 뭐 시원하게, 네. 뚫고 올라갔더라고요. 뭐, 네. 저희가 솔라나를 예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네. 분명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솔라나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솔라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상승폭과 낙폭이, 네. 어마어마하군요. 솔라나를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에 진입은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줬고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다시 실패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도 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사이클에 왔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돌파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해서 박스 안에서의 밑에 이제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고, 네. 여기서 이제 튕겨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올라갈 차트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 한 차례 눌리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비중을 투입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이런 지지선에 가깝게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상은 이제 상승했을 때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네.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지만, 네. 지금 뭐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묶어놓고 있기에는, 네. 좀 돈이 아깝다. 네, 그리고 그 매매를 할 때 언제나 저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는데, 네.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면 손절 라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어요. 보면은 지금 네. 지지선이라고 하신, 네. 라인이 23달러 선이고요. 지금 지지선은 잠시만요. 이쯤에 한 20.5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5불, 네.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가격대가 23달러 선인데, 네. 20달러대에 거래되는 이 토큰이 3달러 차이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이제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네. 이제 내려오더라도, 네. 이 지지선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 네,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이제 얼마나 갈지는 사실 저희도 모르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요인들. 솔라나가 이제 토큰의 이제 블록체인 자체의 성능이 상당하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뉴스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렇게, 네. 봤는데 뭐 사실 유명한 거 다 보고 싶긴 한데, 네.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보시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이제 상장된 암호화폐 중에, 네. 아, 요건 좀 나 같으면 좀 손을 내밀어 보겠다라고, 네.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조금 저는 좀 길게 보고 있긴 한데, 예. 폴리곤을 좀 길게 봤거든요. 안 그래도, 네. 저희가 폴리곤을 여쭤보려다가, 네. 시간 관계상 적은 건데 폴리곤 매틱, 네. 네, 좋습니다. 폴리곤 어떻습니까? 지금 산인데 산. 네, 지금 이거는 올라왔다가. 업비트 차트고요. 예. 그래서 76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도 고점에서 내려온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총이 가벼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 길을 안 주고 그렇게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마 이것도 이제 시총이 플리곤 같은 경우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림을 이제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은 저는 한 800원 정도의 단기적인 고점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예. 그래서 내려온다면 뭐 730원이나 네. 650원 저점이 깨지면은 조금 위험하다 더 사는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좀 내려오는 걸 기다려봐 보고 좀 천천히 매집을 하다 보면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튀어오를 만한 요소가 차트에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저항 강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지금 뭐 바로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왜냐면은 이 그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크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한다기보다는 내려오면 그때 좀 모아가는 식으로 좀 사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리곤 매틱도 뭐 최근에 이제 레이어 2 어쩌고 해서 네. 뭐 POL이라는 걸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폴리곤이 기대되는 또 뉴스들이 상당수 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보라색 선이 위아래로 있는 부분 여기에서 네. 걸려서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네. 충분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 매틱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봤네요. 네. 네. 네, 간단간단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상당히 두고 네.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거 듣고 싶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망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10월이 됐고요. 네. 10월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날 이제 월요일장 휴장 뭐 증시 휴장도 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것들이 미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나스닥부터 좀 볼까요? 나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사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 FOMC 회의 이후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단 금리 인상기가 언제까지 갈까로 좀 포커스가 바뀐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가 여전하다.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기대감이 꺾이는 게 차트에서도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계속 그 올해 초부터 이어왔던 상승 채널도 깨졌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왔는데 네. 이 저점을 이탈했네요.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하락하는 그림으로 결국엔 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비트코인도 어쨌든 이런 매크로와 같이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한창 이제 디커플링 됐다는 얘기를 비트코인과 들었었는데 네. 요새는 또 이제 위험 자산으로 또 같이 네. 분류되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분위기.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 또 고용 지표들이 지금 호조세로 나오면서 네.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도 정말 있을 수도 네.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우려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환율로도 네.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이슈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bad is good이라 그러고 good is bad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서 네, 이제 무슨 지표를 봤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트 보기 AM 매니지먼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매크로 이슈는 물론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AM 위클리 리포트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M 매니지먼트의 고영빈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